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사업체에게 1인당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번 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됩니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에서 49명의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이 신고 시스템에서 전자 신청하면 됩니다.